자, 1번. 오른쪽 색칠한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나누는 곳 중에 3개네. 그러면 뭐, 이렇게 오죠?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10군데 중에서 그죠? 3군데를 칠한 거죠. 소수로 나타내니까 0.3 이러면 돼요. 2번. 민우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 사탕의 길이를 잰 것입니다. 가장 긴 막대 사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1.4cm, 1.5cm. 자, 이거는 0.9cm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가장 긴 막대는 2.4, 성하네, 그죠? 성하가 됩니다. 자, 3번. 1, 2, 3, 4에 알맞은 수를 보기에서 찾아. 그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써서 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단은 무엇입니까? 자, 0.1이 3개이면 0.3입니다. 끼어. 0.1 끼어. 그 다음에 0.1이 5개이면 0.5. 고. 그 다음에 10분의 7은 소수 0.7과 같습니다. 0.7. 리얼. 0.8과 1 사이에 있는 소수 한 자릿수는, 0.8과 그 다음 1 사이에 있는 소수 한 자릿수는 0.9. 그 다음에 예. 고래라는 단어를 만들었네요. 자, 4번. 성민이는 케이크의 2분의 1을 먹었습니다. 이게 먹은 거네, 그죠? 남은 케이크의 양을, 남은 케이크는 또 이게 남았잖아. 케이크를 똑같이 10조각으로 나눈 후, 그쵸? 그 다음에, 그래 됐습니까? 안 보인다, 나는. 이게. 10조각 되네, 이게. 자, 저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이거 지워봐야 되네. 10조각. 자, 이렇게 됐네, 그죠?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네요. 희미하게. 그렇지. 이렇게 꺾고 해서 되네. 자, 이래 놓고, 그죠? 10조각 먹고 남은 거, 뭐, 이렇게 반.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아이고야, 참.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색칠하고, 남은 케이크는 몇 조각인지 구하세요. 10조각으로 나눈 거반 먹었으니까 5조각 남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케이크 양을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5 분수로 나타낸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남은 케이크의 양을 소수로 나타내면 0.5 이렇게 됩니다. 5번.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0 같으니까 여기서 네모는 5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자, 7 같으니까 여기서는 1보다 커야 되네. 자,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2, 3, 4죠. 자, 그래서 3개가 됩니다. 자, 6번. 한 장의 길이가 10분의 1m인 종이 테이프 8장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였습니다. 이어붙인 종이 전체의 길이는 소수로 몇 m인지. 자, 10분의 1이 8장이니까 그죠? 10분의 8이 된다죠. 10분의 8m. 자,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0. 8m가 되겠네. 7번. 100원짜리 동전 6개를 쌓아서 높이를 재었더니 9mm였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쌓은 높이가 2.7cm라면 100원짜리 동전을 몇개 쌓은 것입니까? 이런 쪽이죠. 자, 이거는 9mm인데, 자, 100원짜리 동전을 쌓은 높이가 2.7mm라는 말은 T는 27mm가 되죠. 자, 그런데 100원짜리 동전 6개를 쌓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쌓았어, 그죠? 6개를 쌓으면 9mm, 6개. 그러면 27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아니, 27하기 9를 해야 되지. 9를 하게 되면 3배죠, 3배. 그죠? 자, 9mm 있다 6개니까, 그 3배니까 6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6 곱하기 3을 해서, 동전 18개가 되네요. 8번. 주머니에 1부터 5까지 수카드 각각 한 장씩 들어있습니다. 1부터 5까지. 이 주문에서 카드 두 장을 뽑아 소수 한 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소수 중에서 2.7보다 작은 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2.7보다 작은 거는 일단은 1점 얼마면 다 작잖아. 그죠? 그럼 1.2, 1.3, 1.4, 1.5까지 꺼내고, 그 다음에 2로 시작되는 거는 2.1, 2.3, 2.4. 됐죠? 그 다음에 2.5까지 해도 2.7보다 작잖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두 몇 개입니까? 8개가 되죠. 자, 9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수 한 자릿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을 봤어요. 0.2와 0.9 사이다. 그러면 0.3, 0.4, 0.5, 0.6, 0.7, 0.8까지 갑니다. 그죠? 그리고 10분의 4보다 작은 수입니다. 0.4잖아요. 그죠? 10분의 4는 0.4. 0.4보다 작다. 그럼 이거밖에 없네. 0.3이네. 그래서 0.3이 되죠. 자, 10번.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작은 수부터 차례로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작은 수부터 쓰려는데, 일단은 자연수 있는 거는 제일 크죠. 1.3하고 1.1 있잖아요. 그죠? 자, 자연수도 제일 큰 거는 뭐 1.3 되죠. 일단은. 그리고 1.1이 될 거라. 됐죠? 그 다음에 1 달라 있는 거 있죠. 1. 자, 여기까지는 자연수를 가진 거기 때문에 세 개를 비교해갖고 자라라 크기 수 나열하면 되고, 그 다음에 8분의 1하고 6분의 5, 6분의 1이 있는데, 일단 6분의 5하고 6분의 1을 비교해 봅시다. 6분의 5하고 6분의 1을 비교하면 이렇게 6분의 5가 크죠. 맞죠? 그 다음에 6분의 1하고 8분의 1을 해볼게요. 자, 단위 분수니까 분모가 작은 거, 이게 더 크죠. 그러면은 결론은 6분의 5, 그 다음에 6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이 되는 거. 8분의 1이 제일 작죠, 그죠? 그럼 8분의 1, 6분의 1, 6분의 5, 이렇게 나열해야 되죠. 그래서 8분의 1, 6분의 1, 6분의 5, 1, 1.2, 1.3 이래갖고 쫙 이렇게 나열해야 됩니다. 자, 뭐, 요거 잘, 숫자 파악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익숙치 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 자, 11번. 디오와 민준이가 어떤 소수? 아이고, 이렇게 문제를 냈었고. 기역점니은입니다. 하, 5.5, 뭐 이런 뜻이겠죠? 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소수는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아유, 이거 뭐, 그죠? 나는 기역을 잘못 보고, 이걸 잘못 보고 풀었대. 이게, 지오는. 잘못 보고 분수로 고쳤더니, 그러면 니은은 바로 본 거죠? 니은은 바로 본 것이죠? 분수를 고쳤더니 10분의 9가 되었다 했으니까 10분의 9에 해당되는 건 니은 있죠. 니은은 바로 9겠네. 그죠? 바로 본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민준이는 니은을 잘못 보고 니은을 잘못 보고 썼더니 0.1이 63개인 수가 되어서 이랬죠. 그죠? 그럼 6은 정확한 거네. 그죠? 63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연수에 해당되는 거 6. 그죠? 6은 정확한 거죠. 그래서 민준의 입장에서는 기억을 바로 본 거겠죠. 바로 본 거. 그래서 기억은 6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떤 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억 6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9가 되네. 6.9가 됩니다.